아니, 국가 대 국가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국이 3%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상승폭이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죠. 팀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뭐 2.9%? 3% 3%. 넘어버렸네요. 지금 현재 신천은 보니까. 4%. 그러게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 1시에 걸까요? 딱 예.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훅 빠졌다가 네. 다 반등을 주고 있죠. 쭉 올라가 버렸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여기 모신 거잖아. 제가 알까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하면 맞겠죠? 일단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때 기회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결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오늘 오전에 타결이 안 됐을 경우에 방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 관세를 유예를 하고 협상은 지속하고 일단 협상 이게 끝날 제일 때까지는 좋죠. 예. 그렇게 되면 다들 뒤돌림이 있을 건데 뭐 이건 가능성이 높진 않고요. 왜냐면 관보에 이미 나왔었고 새벽에 세무국에서 발표한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 높진 않았었고요. 자, 그러면 관세는 발효가 됩니다. 관세가 발효가 되는데 협상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종료를 해버리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협상은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언젠가는 잘 되겠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건가 봐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였거든요. 관세는 인상하고 관세를 인상하고 일단은 뭐 협상은 지속하는 거. 근데 관세를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 9월 30일하고 달라요. 네. 9월 30일에는 즉각적으로 오고 있는 거 모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 모두 다 통과 그 관세 발효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 일단 떠난 거는 일단 떠나는 거 제외하고, 놔두고 네. 중국에서 출발하는 것들 위주로부터 먼저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장이나 이런 쪽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세무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어느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관세 발효하고 나서 그 실질적인 관세 발효가 되는 시기가 딜레이될 수가 있다. 대신에 협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된다. 그래서 장중에 좀 이렇게 네. 괜찮았다가 그래서 뭐쫙 끌어올랐다가 중국 상무부가 관세 발효하고 나니까 아씨 우리도 그거 할래 해버리니까 갑자기 훅 중국 쪽에서, 빠졌다가 예. 다시 이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네. 그러니까 시장은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만약에 이게 이슈가 더 확대돼 가지고 경기가 위축되거나 이래 버리면 인민은행이나 미 연준이나 비둘기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적감 유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흐름이 좀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고 중증시가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증시 또한 2100선 회복하고, 예. 2100선 회복해서 210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딱히 뭐 긍정적이다 많이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번 주말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네.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또 관건입니다.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그냥 타결을 하고 서로 이제 악수하고 짝짝꿍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럴 그렇죠? 가능성 그렇게 많이 안 보시죠?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 또 이어진다고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미중 무역 협상 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일단 오늘 좀 1차적인 결론은 난것 같은데, 예상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가장 큰 핵심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 계속된다라는 부분이라는 점, 이 점에 좀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환영하는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쪽의 움직임이 강하고 우리 증시도 요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